자, 오늘은 안식교, 안식일교회 혹은 제7일 안식일교회, 예수 재림교회라고 그러죠. 안식일교회는 윌리엄 밀러란 목사가 시작했는데 그 목사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1844년 10월 22일로 정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신망을 하고 그 그룹이 흩어지는데 그때의 엘렌 G. 와이트라는 여자가 그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그날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러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날이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환상과 그런 비전을 보고 따라오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환상이 뭐냐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그 십계명에 네 번째 계명인 그 안식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그 밝은 빛이 후광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안식일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왜 그것이 위험한가 특히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가다 보면 그 생애의 빛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팜플렛들이 나와 있는데 시조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책들 삼육학교 그다음에 TV에 나오는 강경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안식일 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비성경적이냐? 첫째, 그 사람들은 사탄이 만든 영혼 지옥설이다. 이렇게 그 엘렌 와이트의 그 책자에 524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지옥을 얘기하면서 사탄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믿지 않죠? 그 사람들은 무덤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의 수면설을 믿는다. 그다음에 악인은 소멸되는 거지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여자가 말한 것이 어떻게 틀리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사망, 첫째 사망이고 육신이 떠난 혼이 그 무서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지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이제는 안식일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구원받은 열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안식일은 아담이 지키고 노아가 지키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2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16장 26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16장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27절에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예배를 보고 하지만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첫째, 그 안식일은 그 중동지방, 특히 그 유대 그쪽 지방의 안식일 타임이랑 지금 여기랑 맞지가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께 쉬는 안식일이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 교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킨다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여기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자. 즉 안식일 날에 불을 피워가지고 쿡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불을 죽이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지키는 것이냐 이게.
민수기 15장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민수기 15장의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거둬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거둬들인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지금 이 안식일 교인들은 사실 이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지금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이 전파한 교리랑 정반대의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특별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날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라는 거죠. 새 달, 거룩한 날, 안식일 이런 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것이 왜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그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줬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고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명령들을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 위해 부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였도다. 즉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즉 나와 그들 사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또 느헤미야 우리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을 보면 주께서 또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그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전에 알게 하면 그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표적으로 줬던 안식일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지 지금 강경욱 목사랑 이 안식일 교회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하면서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처럼 믿었다면 저 무서운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